기접을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. 그렇게 되면 자꾸 거기로만 쏠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인간하고의 그 어떤 흥미가 없는 거예요. 그게 기접 자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인간이 기운을 솔직히 귀신한테 뺏기는 거잖아요. 무엇도 모르고 그렇게 기다리고 좋다가 나중에는 정신까지 이상해지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, 요아당입니다. 네, 지금 잘 지내셨죠? 네, 잘 지냈습니다.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네. 귀접에 관한 거거든요. 네. 귀접에 대한 진짜 그 실제 느낌과 네. 중독이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. 귀접의 실제 느낌은요, 귀문 관살이 좀 많이 열리신 분들은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위를 눌리시다가도 제일 처음에는 공포로 다가오다가 그 귀신이 내 몸을 쓰다듬고 올라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, 인간 대 인간이 성관계를 했을 때의 느낌보다 그 100배 이상이 더 좋다라고 느낍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을 오래 하신 분들, 네. 기접을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. 그 쾌락이 너무 좋아서 네. 그런 분들의 사례도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. 네. 기접을 오히려 기다립니다. 잠자는 시간을. 그래서 그 귀신이 언제 오나 언제 하나. 옛날에 어떤 TV를 보면 아예 귀신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허구에 무언가를 만들어서 밤마다 그 허구에 뭐 인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혼을 실어서 이렇게 하시는 남자분들이 있었어요. 네. 그게 귀접 자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인간이 기운을 솔직히 귀신한테 뺏기는 거잖아요. 그러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. 네. 동태눈은 기본이고 내 기운도 없고 축 깔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귀접이라는 거를 그 밤만 되면 왜 밤의 영역에 귀신들이 시간이잖아요. 네. 밤이 귀신들의 영역인데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. 잠을 잘 때. 그렇게 되면 자꾸 거기로만 쏠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인간하고의 그 어떤 흥미가 없는 거예요. 아예 밤만 기다려지거든. 네.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으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. 기접이라는 자체가 저희도 신을 받기 전에는 기접을 한 번씩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저희는 신들. 신분들이 이제 장군신이라든지 남자신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때는 신의 기운을 저희는 받는 거예요. 근데 일반 사람들이 받는 거는 신의 기운이 아니라 그야말로 작기, 귀신, 그 기운을 받는 거예요.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이 많겠죠. 음의 기운이 더 많겠죠. 그러면 사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기접이라는 거는 하게 되면 솔직하게 제일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게 기다리고 좋다가 나중에는 정신까지 이상해지는 자기 스스로가 없어지는 성향이 됩니다. 이 기접을 처음 했을 때 네.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? 아니면 거기서 뿌리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?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. 50대 50. 이걸 느낀다, 안 느낀다.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왜냐면 가위하고 기접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가위가 왔을 때 자기 몸이 이상하다, 가위를 많이 느낀다 이렇게 하면 솔직하게 무당집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반이고요. 안 그러면 그냥 꾹 눌러담고 그냥 입 다물고 모른 척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분들은 가위도 잘 눌리고 에고넥살 이런 것도 잘 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차라리 오시면은 부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테마라든지 통해서 빨리빨리 처단하시는 게 낫죠. 일반 생활을 해야 되니까. 네, 오늘은 기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네, 기접은 항시 좋은 게 아닙니다. 나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잘 찾아가셔가지고 처단, 퇴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요아당이었습니다.